트위드 재킷은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이템이죠. 오늘은 트위드 재킷의 다양한 코디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추천드립니다. 코코 샤넬이 사랑했던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트위드 재킷 안에 입어 보다 경쾌한 느낌을 연출해 보세요. 화이트 티셔츠도 트위드 재킷을 위한 필수템이죠. 단정한 느낌의 로퍼, 플랫슈즈, 그리고 볼드한 느낌의 스니커즈로 다양하게 연출해 보세요. 여성스러운 룩을 위해서는 화이트 블라우스를 추천드립니다. 소매 길이가 긴 블라우스를 입어 밖으로 보이게 연출하는 것도 좋고, 보타이 블라우스를 입는 것도 좋은데요. 블라우스 리본을 매지 않고 이렇게 늘어뜨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쌀쌀한 날씨엔 터틀넥 스웨터와 스카프를 추천드립니다. 블랙 재킷 올해는 더 다양하게 입어볼까요? 간절기에는 켄달 제너처럼 스웨터를 어깨에 걸쳐주어도 좋겠죠? 블랙탑과 청바지는 캐주얼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줍니다. 스트레이트 핏의 슬랙스나 롱스커트를 입으면 출근 룩으로도 손색 없죠? 블랙 베스트까지 함께 입으면 정말 멋스러운 코디가 완성됩니다. 보다 단정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화이트 블라우스나 셔츠를 입어보세요. 날씨가 좀더 따뜻해지면 화이트 원피스나 데님 셔츠와도 코디할 수 있으니 블랙 재킷은 정말 만능 아이템이네요. 베이지 재킷은 셋업으로 입을 때 가장 깔끔하고 멋지죠? 이번 시즌엔 재킷 안에 베스트를 입어 더 멋진 룩을 연출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화이트 티셔츠와 데님을 함께 입으면 데일리 룩으로도 좋은데 화이트 스니커즈와 핸드백을 코디하면 더 좋겠죠? 아이보리 상하의로 단정한 느낌을 주거나 화이트 티셔츠에 블랙 팬츠를 입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카멜 슈즈와 핸드백을 함께 코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킷 안에 블랙 티셔츠나 드레스 또는 탑을 입어 시크한 느낌을 주고 골드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겠네요. 라이트 베이지 자켓 안에는 이번 시즌 트렌드 컬러인 라이트 블루 셔츠를 코디하는 걸 추천합니다.